제 얼굴 어때요? 어, 제 얼굴. 왜요? 아바타 같지 않아요? 아니, 뭐 때문에. 아침에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시다 넘어졌어요? 아침에 나오면 이제 청소부터 시작하거든요. 청소하려고 도구를 가지고 왔다가 눈길에 넘어져가지고. 큰일 났죠. 원래는 되게 이쁜데 이렇게 됐어요. 다행히 뼈도 괜찮다 그러니까는 마음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반찬 주문이 밀려 있으니 쉴 수는 없고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거는 여인들의 일이고 내 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 뭐야? 자연과 싸우기도 바쁜데 이게 체질이 아니죠. 나는 사정이 급하니 어쩔 수 없이 앞치마를 둘렀다. 청소하러 갔다가 리어카에 얼굴을 부딪혔다는데 기겁을 해서 달려온 아내를 보고 훈길 씨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기 들어오는 걸 조금 싫어해요. 이렇게 베토벤 머리 날린다고, 머리카락 떨어진다고. 왜냐면 농장에서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먼지 묻고 그러니까 그 목장으로 또 여기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여긴 잘 안 들어와요. 오늘은 제가 다치는 바람에 도와주고 있어요. 그날 저녁 얼굴이 욱신거리니 밥할 정신은 없고 통닭으로 상을 차린다. 우와, 잘 구워졌다. 잘 구워졌다. 이대로나? 이때다 싶어 술잔부터 챙겨오는 훈길 씨. 아이고. 드세요. 오늘도 먼지 마시고 수고하셨어요. 맞네. 나는 술 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오늘 먼지 많이 마셨어요? 흙먼지? 늘상 먹는 건데 뭐. 오늘 한 덩 심었어요? 응? 한 덩 심었어? 열무? 택도 없어. 어? 택도 없어.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면 먼지도 그렇게 퍼먹으면서 노는 거니까. 그 이제 이게 참 감사한 거는 먼지로 쌓여진 것도 이런 걸 통해서 내려갈 수 있다고, 그런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런 믿음으로 또 즐겁게 먹어주고. 응? 왜? 사방님을 따라드리겠네. 부상자는 맥주 대신 호박 식혜. 내가 평상시 호박을 좋아하는데 이유는 마누라가 호박같이 생겼지. 또 호박 식혜가 맛대가리 좋지. 최고야 최고. 호박같이 뭐라 그랬지? 나한테 그런 거야? 듣고 보니 이상하네. 아니 근데 호박 진짜 좋은 거거든. 근데? 그래서 그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호박같이 생겼다는데 왜 잘못이야? 내가? 호박꽃이 이쁘긴 해. 노란데 황금색이잖아. 탐스러워.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니 아무리 봐도 천생연분이다. 닭 한 마리를 다 먹고 이번엔 달걀을 챙겨오는 훈길 씨. 다친 자리에 마사지를 해주겠단다. 와, 어디 기대보시네. 별스런 이유로 오랜만에 남편의 무릎에 누워본다. 서방님 힘들지 않게 얼른 잠들도록 하거라.
잠들 때까지 내일이 기대된다. 잠시 어울릴 뿐이야. 한 달은 갈 것 같네. 아, 이제 내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 아, 이 오빠가 한 달은 갈 것 같다고.